일단 여러분들 첫 경기 우리 연보성대 김태경 결승전 준비가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자 옆으로. 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인정. 인정. 자 많이 기대되세요. 자 첫 경기 자 이제 거의 준비가 됐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밑에 철빵이들 다 있고요. 또 이제 철빵이 아니더라도 또 김태경 팬, 연보성 팬이 다 있어요. 네. 이거 좀 줄. 자, 첫 경기. 자, 김문주 선수.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경기가 서킷 브레이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를 잡은 자가 아마 이 스탬프트 스타리그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죠. 일단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죠. 우찬 3선이에요. 스탬프트 스타리그의 이제 첫 번째 결승전 서킷 브레이커고요. 일단은 부금. 예. 자 첫 경기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요? 자 일단은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착각하겠습니다. 자 텐트는 첫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텔레콤 T1 프로포스고요. 김태경 선수 7시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자 7시 진영 김태경 선수. 그렇죠. 김태경 자, 선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보이시는 진영 5시 진영의 MBC 히어로 테란 에이스 연보성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간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양 선수 에이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고 템트스 스타리그 결승전이니만큼 그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김태경 은 워낙 또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략을 또 짜셨는지 굉장히 또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8강 16강 다 다른 빌드를 보여줬어요. 다 다른 빌드를 보여줬고 일단은 김태경 선수의 전략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연보성 선수가 과연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 그렇죠 이런 말이 그렇죠. 아 살이 찢지 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예. 자 좋아요. 이런 철판이 좋아요. 자 뭐죠? 올라가면 안 돼요? 나 돼요. 좋았어요. 저런 거 좋아요. 텐트스 모자. 그렇죠. 텐트스. 진성 철판이에요. 저런 예. 분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자 일단은 자 아 또 이거 푯말. 와 텐트스 파이팅. 이야. 또 보여 자기 보여달라고. 야 이게 또 결승전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자 김태경 자 5년 빌드예요. 와 좋아요. 자 여러분들 경기에 또 집중해야 되니까 너무 떠들지 말아주세요. 경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은 연보성 가스 가면서 똑같이 운영. 왜냐면 연보성이 또 욕을 굉장히 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4강전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이제 3연봉을 시도를 하면서 다 먹혀서 이제 한 시간도 안 되게 경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전략을 과연 준비해왔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이런 말들이 많아서요. 예. 이거는 악마와 천사의 경기다. 어떤 점에서 근데 연보성이 예. 3연봉을 하고 결승에 올라갔지만 그때 인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거의 성과 악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양 선수 둘 다 마지막 서치가 될 것 같아요. 양 선수 둘 다 원 서치가 빗나간 상태고 마지막 서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연보성은 똑같이 무난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더블이 아니라 팩토리를 올리면서 그렇죠. 일단은 원베럭 더블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즘 테란들이 팩 더블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서킷 같은 경우에는 맵이 굉장히 넓고 러쉬거리가 깁니다. 예 그렇죠. 러쉬거리가 굉장히 먼 편이고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싸움 할 때 굉장히 이제 맵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싸우기에 굉장히 유리한 맵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정말 위치가 뭘 아 그 뭐지 위치가 약간 조금 위치가 아니라 그 뭐지 중앙의 센터가 넓으면 넓을수록 토스가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면 싸우는 공간이 토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테란 상대로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괜찮은 맵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킷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예 5판 3선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번 판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첫 경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무조건 이상 경기 때 빌드가 중요합니다. 빌드가 갈리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연보성 선수가 지금 3마린 이후에 어떤 체제를 가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또 튕겨버렸어요. 아, 그렇죠. 지금 5만 명 넘게 계셔가지고 튕겨버렸고. 아, 빨리. 예, 일단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가 또 결승전이 이니만큼 또 사람이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중계방 일단은 제가 팬클럽 채팅으로 해드리겠고 본방도 팬클럽 채팅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누킹 만약에 거는 거면 목숨 걸고 누킹을 좀 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를 세시고. 예. 방송 소리 되게 오픈킬 하고 있네. 자, 5, 4, 3, 2, 1. 자, 이게 또 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생방의 묘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 사고를 좀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연보성은 원팩 더블. 이번에 운영을 좀 그렇죠. 했어요. 일단은 뭐 FD 더블이라고 하죠. 이제 마인 업그레이드 하면서 한번 러쉬를 간 이후에 이제 더블을 가져가는 빌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연보성 선수는 그냥 바로 언덕에다가 커맨드를 지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도 원게이트 멀티고요. 자, 일단 둘 다 운영이에요. 그렇죠. 버프 지금 많이 걸린다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결승이 나서 사람이 이것도 중계방을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중계방도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일단 또 결승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인터넷 방송이라 가지고 좀 버퍼 생기는 걸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근데 김태경 선수가 원게이트에서 드라곤 계속 꾸준히 뽑아주면서 앞마당 멀티 굉장히 빨리 가져갔거든요. 여기 이후에 로보틱스를 갈지 아둔을 갈지, 예,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도망하시면 제가 신고합니다. 도망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3드라곤으로 계속 푸시를 넣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원마리는 지금 먹혔어요. 하지만 2탱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자,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더블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째느냐. 지금 연보성 선수가 터렛을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터렛 저 도배할 돈을 팩토리에다가 예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연보성 선수가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터렛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왜냐면 또 워낙 또 지금 김태경 선수가 워낙 또 다양한 빌드를 그렇죠. 또 하는 사람인데 예. 다 일치기 어려워요. 왜냐면 김태경 선수 하면 또 다크템플러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보성 선수가 지금 터렛을 굉장히 꼼꼼하게 박아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태경 선수는 굉장히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2게이트 올렸어요. 그 다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태경 선수는 다크를 굉장히 잘 쓰는 선수예요. 그래서 앞마당 멀티 이후에 다크 템플러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셔틀을 통해서 드랍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연보성 선수는 지금 본진의 트릿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이거는 리버도 이제 예측할 겸 다크템플러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연보성 선수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하지만 또 다크템플러가 만약에 본진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에 터렛이 없어요.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킹을 거시는 거면 목숨 걸고 누킹 거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냐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렇죠. 이제 누킹 건 사람이 그거 뭐야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저희는 안 받으셨습니다. 절대 안 받으십니다. 자 지금 셔틀 출발하거든요. 김태균 선수. 아, 셔틀 출발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연보성 선수가 지금 터렛을 불러져 있는데 안에는 터렛이 없어요. 지금 본진 안에는 터렛이 없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태균이 바로 뺄 수 그냥 그렇죠? 뺄 수 있어요. 왜냐 터렛 박혔네. 본진도 있겠지 이런 말도. 근데 본진에 터렛이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떨구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피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터렛이 완전히 다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연보성은 또 타사한테 멀티 빨리 가는 거 아니까 바로 터렛이 마인방으로 그렇죠. 그런 거 좋아요. 연보성도 지금 아직은 마인 업그레이드가 안 됐는데 자, 안에는 터렛이 있나요? 없어요! 아카데미가 없거든요? 이거 만약에 피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만 잘하게 된다면 자, 하나씩 나눠서 차라리 지금 보시고 있고요. 지금 내가 먼저 벌써 돌아야 된다. 많이 막아야 돼.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크고 아카데미도 없거든요. 한마당에 아카데미가 있나요, 지금? 아카데미가 없습니다. 아카데미는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크템플러에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 너무 무서워. 그렇죠. 지금 본진에는 굉장히, 자, 지금 이러면서 아비터도 가고 있나요, 김태경 선수? 김태경 이러면서 아비터. 아, 아비터도 가고 있나요? 자, 다크템플러에 굉장히 큰 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용보성이 쨍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태경 선수가 바깥에 이제 터렛이 있으면 당연히 안으로 안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보성 선수가 그걸 찔렀어요. 아, 예. 굉장히 심한. 아, 거의. 왜 김태경이 다크를 잤으는가? 그렇죠. 자, 일단 말고. 터렛. 털에 앉아지면 완성 안 되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연보성 굉장히 피해요. 이러면서 김태훈 선수 또 올인도 아니에요. 세 번째 멀티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연보성이 지금 한방 먹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타도 설마 셔틀이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아, 저 아직도 못 잡았어요. 아직도 못 잡았고. 떨어졌어요. 김태훈 떨어졌어요. 자,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투페토리밖에 없거든요, 지금 연보성 선수는. 자, 이거 김태용 이러면서 게이트 물량이 아니라 여기서 3멀티 가져가면서 빠른 아비터거든요. 아, 아비터도 굉장히 빠른 상태고. 하지만 지금 연보성 선수가 세 번째 커맨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예,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저지당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서플라이까지 생기면서 인구수가 막혀버리게 되네요. 이제 자, 잡았어요. 이제 잡았어요. 이제 잡았어요. 투다크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3멀티는 완성됐고 아비터가 타이밍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프로토스가 유리한 상태고, 지금 벌처로 피해를 줘야 되는데. 자, 근데 연보성도 왜냐면 벌처 들어갑니다. 지금 토스전을 굉장히 또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3멀티 먹고 뻥이면서 200대 200 문양전. 제가 볼 때는 연보성 타이밍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타이밍 이렇게 나가요. 세 번째 멀티 먹으면서 타이밍 가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옵저버가 자 보고 있어요. 이거는 위치가 테란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테란 위치 잘 이용해가지고 싸우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위치 굉장히 좋거든요. 진도 이거 김태용인데요. 김태용 근데 언더 그렇죠. 언더 대그만 점사 대그만 점사 와, 이거를 지금 와 이거를 와 셔틀 없이 드래곤만으로 와 이거 연보성 실점. 와 나오면서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에서 김태경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게 됩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설마 누가 거기서 설마 드라군이 그렇죠. 어떻게서 싸울 걸 예상했겠습니까? 와 두 마리에 다 그 두 마리에 끝났는데 중요한 김태경의 판단이 쩔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공이에요. 분명히 바깥에 돌는데 그러면 본진을 분명히 얻겠네. 쓰이바 그러면서 바로 본진에 다크 들어가는 센스 보세요. 이거는 기립 박수감이에요. 삼판에 오빠삼 선민입니다. 그렇죠. 보통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터렛이 다 돌려져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김태경 선수가 그걸 찔렀습니다. 와. 그렇죠. 김봉준 선수라면 안 들어갔겠죠. 아, 예, 그렇죠. 자, 일단은 1대 선수가 웃기나요? 예.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맵이 어디죠? 두 번째는 또 김태경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또 블루스톰입니다. 블루스톰 맵은 또 이제 반띵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맵. 그리고 16강에서 연보성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붙었던 맵이 블루스톰 아니겠습니까? 그때 캐리어를 갔어요. 자, 그러면 블루스톰 경기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가요. 정말 놀라웠던 게 매 판마다 판을 다르게 짜와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가 방송을 끄고 연습을 하거든요. 전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근데 왜 당신은 대회만 할 때만 방송을 키고 방송을 하세요? 뭐 일단은 저는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 인정. 네. 인정. 워낙 또 김봉준 선수는 어떤 빌드라 할지 방송을 꾸도 다 알아요. 워낙 또 실력이 개쓰레기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당신처럼 방풀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방풀 안 해요. 인정. 어. 자, 일단은 경기 바로 이제 또 블루스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김태용이 1승 앞서가고 있어요. 1대0. 1대0 상황이고 5판 3선승제거든요. 이 두 번째 경기 블루스톰에서 경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태경! 예! 하나, 예! 둘, 예! 셋! 연보성! 예! 뭐야? 아니 뭐야가 아니라 스타리그 안 보셨는 스타리그를 안 나가봐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거를 경기를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타리그를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다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 둘 셋 김태경 화이팅. 하나 둘 셋 오, 굉장히 연보성팬 김태희 팬 많이 왔어요. 그렇죠.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한시 진영의 연보성 선수이고요. 그리고 바로 7시 진영의 김태경 선수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2인용 맵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장기전 아니면 단기전이 나오는 중간은 없어요.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가 그렇죠. 그때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캐리어. 아 진짜로 캐리어도 자자자자자 근데 프로브 출발합니다. 프로브 출발했어요. 그렇죠. 프로브 출발했어요. 16강에서는 캐리어를 갔는데 WSS를 했거든요. 그때는 자 프로브 출발했어요. 프로브 출발했어요. 자 이거는 전진 게이트 아니면 가스러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예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 전진 게이트 예 맞습니다. 자 파일런을 지었다는 거는 가스러시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과연 연보성 선수가 바로 가스를 맞춰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왜냐면 이제 보고 가면 늦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태경 선수가 여기 바로 이쪽으로 잡거든요. 약간 돌아가지고 그렇죠. 바로 할 거거든요. 그렇죠. 꺾어서 가죠. 꺾어서 가죠. 몰라요. 자 가스러시 가스러시를 했다는 거는 연보성 선수 전략이 꼬였다는 겁니다. 준비해온 전략이 완전히 다 꼬였고 지금 바로 빌드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볼 때 그냥 땡 더블 할 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스를 치다면 그만큼 김태경 선수 게이트가 느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 더블을 하는 거는 좀 도박수고 배럭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더, 자, 지금 배럭을 가면서 자 김태경 선수는 지금 추가적으로 게이트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경 게이트를 이제 짓네요. 예. 근데 중요한 김태경은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더블을 간다 그러면 김태경도 그냥 땡 더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경 선수는 원 배럭 아니면 뭐 투배럭을 추가적으로 짓는지 계속 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보선 선수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여기 또 물량전 김태용 하면 또 운영과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용 캐리어 컨트롤 하면서 물량으로 완전히 중간을 씨발 뚫어버리는 엄청난 경기래요. 김태경 선수는 캐리어를 잘 안 가는 선수인데 16강에서 블루스톰에서 연보선 선수와의 경기 때 캐리어를 갔거든요. 과연 오늘도 캐리어를 갈 것인지 예 자 일단은 원배로 내가 볼 때는 더블인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로 일단은 가스를 깨고 있어요. 두 개로 깨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태경의 빌드예요. 그렇죠. 가스를 안 가는 거 보니까 더블입니다. 김태경이 질러 이렇게 눌러주면서 바로 더블을 갈 것 같거든요. 연보성 선수가 빌드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 빌드를 예 자 연보성은 지금 더블이겠죠. 안 봐도 더블이잖아요 이 병신아. 당연히 가스 안 가는 건 더블로 가겠죠. 뭐 궁금해요. 내 할래요? 아니에요. 자 일단 더블입니다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브 아직 살아있어요.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가스는 이제 파괴가 됐고 제가 볼 때는 김태경 택신 왜 내가 택신인가를 보여줍니다.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바로 또 가스러시 했고요. 이러면 팩토리 굉장히 늦게 올라가죠. 자,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거 심지어는 장난합니다. 이러면 또 김태균도 빨리 코어를 못 가요. 그렇죠. 그럼 드랍박 좀 늦기 때문에 벙커를 또 안 깔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드라군 사업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벙커를 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더블이겠죠. 이러면서 더블이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자 일단은 SCB 서치 가는 거죠. 예 저건 서치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더블이 왜 이렇게 늦죠. 더블을 그렇죠. 지금 자 아카데미를 지었다는 거죠. 이거는 마린 메딩 한번 마린 메딩 한번 타이밍 없이 갈 것 같거든요. 이거 근데 재력이 원배력밖에 없어요. 자 이거 더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투배럭이 약간 원배럭으로 그렇죠. 어느 정도 압박만 준 다음에 더블을 약간 좀 째는 맵이에요. 이건 올인이 아니라 한번 내가 팩토리가 지금 늦거나 가스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로 보면 더블을 할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한방 역으로 지금 마린메리 타이밍 런치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스티페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아마당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린 계속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더블이에요. 이건 이러면서 더블이에요. 그렇죠. 지금 김태용 코가 느리거든요. 사업이 또 안 돼요. 이거 타이밍 나옵니다. 근데 김태용 질러 몇 기? 두 기. 질러 두 기예요. 이거 만약에 원메딕 원파이어뱃이면 굉장히 큰 압박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투게이트. 왜냐면 지금 김태경은 상대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더블 하는지 알 겁니다. 왜냐면 가스가 안 되니까 설마해서 바이오닉을 안 했어. 그렇죠. 바이오닉이 지금 요즘에 옛날에 이기서 쌈장 실을 때 바이오닉으로 토스 잡는 거 유명했지 요즘에는 거의 다 메카닉 아닙니까? 지금은 뭐 바이오닉을 볼 수가 없는데 연보성 선수가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빌드를 수정을 했어요. 와 근데 왜냐면 이빌 김태경이 이빌 가스를 실을 할 때 예. 그런 걸 연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스러시를 하면 이렇게 자, 하겠다. 자 메디까지 뽑았어요. 지금 가야 돼요. 그렇죠. 김태경 지금 가스러시 미리 나온 거 굉장히 좋아요. 자 미리 뽑은 거죠. 아직 안 봤거든요. 메디 아직 안 봤어요. 마린은 아직 못 봤는데 메디 안 뽑았어요. 자 메디 이제 보죠. 자 바로 봤어. 파이어 봤어요. 바로 빼야죠. 바로 빼야죠. 김태경 홀드 시켜놨어요. 지금 중요합니다. 김태경이 이제 빌드 드라군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어요.
자, 김태우 선수 지금 당황하지 말고 바로 배터리를 짓고 있는 지금 센서. 아, 근데 요번에도 지금 시간 끌으면 안 되거든. 왜냐 드라가 이제 세 마리 정도 와성이라면 마린 메디 피해 못 줍니다. 자, 파이어벤이랑 마린 메디 어떻습니까? 그렇죠, 메디 입구가 좁아요. 그렇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배터리를 지었거든요. 지금 김태경 선수가. 아, 그렇죠. 맞기만 하면 김태경. 이거 가스러시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절대 안 됩니다. 타이밍상. 그래서 사업이 안 되죠. 사업이 안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연보 선수 들어가거든요. 지금. 자, 들어가 이제 컨트롤 싸매요. 컨트롤 싸매요. 컨트롤 싸매요. 자, 드라군 두 개밖에 없고. 자, 드라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연보성이 이거를 지금 내가 볼 때는 다 먹히면 질러서 있거든요, 지금. 자. 연보성. 자, 배터리까지 있어. 배터리까지 있어. 약간 무리거든요. 근데 파이어맨도 접혔어요. 엉덩지요. 엉덩지 유해야 됩니다, 연보성. 엉덩지. 한번 접었어요. 이거 밀 수 있나요? 프로브. 저 프로브 나오면은 이거 막을 수 있고. 아, 이거는 좀 약간 연보성 선수가. 또 사이드. 자. 그래서 지금 한 발 잡았어요. 시간 중요한 거 시간만 벌었네. 그렇죠. 시간 잘 벌었고 아마랑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벌써. 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연보성은 피해를 못 줬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연보성 선수가 팩토리가 올라가고. 언덕 데미지. 와, 하지만 배터리로 또 채워냈어요. 와, 이거는 지금 막혔고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는 드라군 열식 올 때 빈집 털이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파이어벳을 이제 빈집으로 쓰는 게 낫고 제가 봤을 때 벙커를 박아야 됩니다. 벙커 안 박으면 못 막아요, 이거. 자, 근데 시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연보성도 탱크 하나요. 그렇죠. 근데 벙커 한 기 딱 짓고 지금 잘 쬐어요. 굉장히 잘 쬐고 지금 프로토스가 지금 어떤 빌드를 타고 있냐? 투게트 이후에 로보틱스를 하고 있고요. 리버 아니면 옥저버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리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스캔으로 다 확인하고 있어요. 연보성 선수는. 그렇죠. 아카데미를 미리 왔는 게 여기서 이득이 돼요. 뭐 하는 건지 다 보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배럭을 가는게요. 박하닉이에요. 이거 박하닉이에요. 와, 이거 투패토리 박하닉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옵저버로 보면 이제 김태경의 대응. 그렇죠. 지금 4게이트를 갔다는 거는 옵저버를 먼저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리버를 가지 않고 옵저버를 가겠다는 뜻인데 박하닉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일단은 벙크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사업은 됐어요. 4업은 됐는데 저기 또 하나 몰래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아, 자, 서플이네요. 서플이고 투팩토리 투바랑 이거는 타이밍 러시. 상대가 만약에 쬐어요. 세 번째 벌떡 쬐어요. 이거는 타이밍 러시. 타이밍 러시거든요. 먹힐 수 있어요. 이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김태경은 무조건 여기서 드라군이 미리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혹여나 3멀티에 드라군을 대기하고 있다가 한 방에 그때 할 때 그거는 완전히 한 방에 당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투팩토리 투베러. 자, 이거 완전 타이밍입니다. 이거 지금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지금 왜냐면 세 번째 멀티를 지금 가져갔어요. 지금 김태경 선수가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타이밍상 지금 제일 좋은 시기거든요. 자, 아직 옵저버가 지금 너무 느려입니다. 지금 옵저버를 빨리 뽑아서 빨리 봐야 돼요. 그렇죠. 옵저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몰라요.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하이템플러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박하닉 솔직히 질러 드라군으로 막기에는 진짜로 빡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리버 아니면 이제 다크템플러 하이템플러로 고 유닛으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질러 드라군으로는 막기 굉장히 힘들다. 이거 힘듭니다. 지금 벌처를. 그렇죠.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모르고 있죠. 완전 모르고 있어요. 네, 완전히 모르고 있어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이거 지금 볼 때쯤에 지금 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볼 때쯤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연보성 타이밍이에요. 자,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김태경. 자, 연보성 나갑니다. 연보성 나가거든요.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빼야죠. 탱크 두 개 계속 추가되고 마린 두 개 계속 추가되거든요. 자, 김태경 바로 짓나요? 게이트 바로 짓겠죠? 자, 게이트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바로 내가 볼 때는 바로비 빨리 내야 됩니다. 질러 바로 드라군에서는 박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드라군 또 한 마리. 김태경도 무조건 드라군 먼저 나가서 드라군 컨트롤로 그렇죠. 좀 끊어먹을 중이 무조건 해야 돼요. 조금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또 눈치를 채고 연보선 선수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이 세 번째 멀티 가지 않고 앞마당 쪽에 자리 잡으면은 앞마당 쪽에 탱크가 또 다입니다. 와, 근데 시청자가 62,000명. 와, 야.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 스마트컴 텐트스 하늘아까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요. 야, 자, 일단 나가요. 그렇죠. 세 번째 멀티 안 가요. 자, 자, 이거 무리인데요. 그렇죠. 한 방 탱크 만점 빼주는 김태형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멀티로 가지 말고 앞마당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러면서 연보선도 끝내는 게 아니. 자, 이러면서 게이트만 늘리게 만든 다음에 올리면서 여기 위치가 그렇죠. 안 맞아. 여기 잡으면은 한 발에 다 다이거든요. 지금 김태형도 질러시 나와야 돼요. 이거 진짜 용보석의 그랜드 보세요. 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맞았어요. 이거 자,
이거 여보성 선수가 지금 승기를 잡았어요. 여보성 진짜 센스가 대단합니다. 가스로 치가면 그렇죠. 난 박하니까 하겠다. 개새. 와 박하니를 이거 지금 가면서 지금 빼는 이거 뭐 나는 지금 피 많이 줬다. 차라리 이거 읽는 것보다 3벌티 가면서 그렇죠. 나는 그냥 자루만 잡자. 이거 빼는 판단 나쁘지 않아. 왜냐면 김태균 선수 게이트 그만큼 늘렸거든요. 와 지금 게이트 8개입니다. 8개고 와 하이캡으로 왜냐면 이거는 페아드가 완전 박하니 올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발트 지금 먹은 거 봤거든요. 아차 실수했다 싶을 거예요 지금. 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김태용이 지금 저기서 이대용이 되면 연보성 너무 아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보성도 지금 칼을 뽑아서 와 연보성도 지금 올인 날라 운영이었어요. 아무리 올라가면서 사패스토리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블루스톰이 또 여기를 찾게 되면 언덕 지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잡아놓으면 여기만 지금 공짜예요. 연보성 선수가 결승이다만큼 지금 중앙에 이렇게 진을 쳐놓으면서 공격을 안 가요. 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이템플러 쳐서 하이템플러 저 말고 선택가 다 모였다고 없거든요. 자 스톱! 우와! 이거 막았어요. 오! 막았어! 저 이거 막았어요. 뒤에 후속 당하네.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 근데 지금 태그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데 김태균 선수가 받지 않고 굉장히 유리한 싸움 가져가면서 드라곤을 살려서 뺐거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질러 추가되게 되면은 중앙 뚫릴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여러분 11시 멀티를 가져가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연보성도 여기서 팩토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4팩토리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게이트가 8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게이트 많아요. 이건 캐리어 아비터. 아비터 지금 찍혔나요? 찍혔죠. 이러면서 템플로 가져가면서 지금 아비터가 찍혔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또 연보성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리콜. 리콜 대비하고 해야죠. 리콜 지금 대비하고 있고 연보성 선수는 지금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스톤 반땅 가져가게 되면은 테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시 멀티를 지금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 중앙을 이렇게 연보성이 잡아버리면. 12시 멀티도 못 가고 6시 멀티도 못 가요. 12시 멀티도 못 가져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탱크가 그렇죠. 다여요. 예, 탱크가 다이기 때문에 자 12시 이러면서 벌쩍 현재 연보성 이런 거 좋죠. 이런 것도 유닛을 빼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 계속 벌고 있죠. 왜냐면 중앙에 굉장히 단단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 자 근데 셔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셔틀 견제 하이템플러예요. 아 또 대비를 해놨네요. 예. 근데 이쪽에 견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떨구기만 되는데 지금 견제 하이템플러예요. 하이템플러 견제요. 이거 김태경 무조건 페이를 줘야 돼요. 지금 페이를 주나요? 터렛 밖에 끼는데 터렛 두 개입니다. 두 개. 위로 가면 되겠죠. 위로 가요. 봤어요. 봤어요. 이게 지금 하이템플러인가요? 하이템플러죠. 하이템플러. 아크템플러인가요? 하이템플러인데요. 바로. 김태경이 이런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예측 스톰을 쓴 거예요. 여기로 뺄 줄 알았는데 연보성 선수 세 번째 벌쳐 뺐어요. 와 이거 지금. 이러면서 지금 셔틀건지 아무것도 안 받고 5시 멀티를 먹고 그렇죠.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세 번째 이거 봤어요. 지금 연보성의 반응 이거 7킬 정도 한 거 같고 이거는 지금 연보성의 레이스를 지금 빨리 뽑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터렛이 곳곳에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셔틀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물량 보세요. 김태용이 뭐가 또 유명합니까? 그렇죠. 물량하면 김태용이죠. 지금 게이트가 지금 12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게이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뚫릴 것 같은데요. 잘하면요. 그렇죠. 이거 스피시스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뚫게 되면은 연보성 답 없어요. 이러면서 지금 10시까지 이걸 가고 이거는 패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지금 물량 이거 뚫을 자신 있다. 이거 진로 움직여 그러면서 하이템플러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고 왜냐면 중앙 그렇죠. 뚫리기 직전이에요. 중앙에 굉장히 마인이랑 그리고 터렛 다 도배해야 돼요. 이거 뚫리면 답이 없어요. 근데 또 물량은 솔직히 말하자면 한 방 싸우면 무조건 김태용입니다. 물량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언덕의 장점이 뭡니까? 드라곤이 데미지를 안 받아요. 그렇죠.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간만 200까지만 찬다 그러면 멀티. 반땅 싸움하면 테란 유리합니다. 지금 연보성 선수가 지금 반땅 싸움을 가기 위해서 지금 다 쳐놨거든요. 자, 이거 아비터 잘 중앙 아비터. 앞쪽 보네요. 자 이러면서 여기 포토 깔 와 김태용이 왜 김태용이었습니까? 벌써 여기 견제 들어가면 아니 근데 연보성 선수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제 1업이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좀 더 근데 김태용은 영업이에요. 1업인데 영업일 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비터 계속 지금 모으고 있어요. 길을 모으고 있어요. 이거 길을
아, 만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만화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아니, 기나 만화나 똑같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자, 일단은. 김태경 지금... 선수가 그 첫 기를 어디에 쓸 것인가? 스테시스에 쓸 것인가? 캐리야! 와. 이거 위치, 잠시만요. 이거 연보성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까다롭고 여기다가 와, 여기에다가는 진짜 스캔 뿌릴 생각 못하죠. 자! 자! 미콜이에요! 미콜이에요! 저기한테 기를! 이거 아비타면 이거 커맨드 미콜! 와! 와, 이거 커맨드 바로 들게 되죠. 이거 막으려면 또 중앙 허술해지거든요? 이거는 연보성 아 리콜 방어 이거 분명히 봤을 건데. 아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커맨드 깨지면 무조건 안 되고요. 어? 이거 이러면서 질러. 어차피 김태형 지금 멀티가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아요. 이거 이러면서 중앙. 이거 왜 질러만 리콜을 했냐면 캐리어 인구수 때문입니다. 캐리어 인구수 때문에 이거 리, 어차피 질러 죽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캐. 근데 또 잠깐만요. 이것도 중앙 뚫라고. 어 중앙. 근데 중앙 이거 약간 좀 무리예요. 무리예요. 그렇죠. 김태형 이거 방금은 타이밍 연구석의 타이밍 이거 막혔거든요. 그렇죠. 이거 중앙. 어 이거는 중앙 절대 박아서는 안 되고. 김태경 선수라면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캐리어를 가고 있을 겁니다. 캐리어. 그쵸. 와. 찍혔죠. 예, 찍혔죠. 왜냐면 질럿을 이제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리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 7만 명이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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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TV 한테도 감사드리고. 와 스타리그가 이 결승전에 7만 명을 찍었네요. 자 와.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드라 지금 많은데 김태균도 꾸라봐 인구수. 자 인구수 줄이려고 그래요. 인구수 줄이려고 지금 잠시만요. 이거 내가 못했고요. 인구수 줄이는 왜 그러지? 의심해야 돼요. 왜 그러지? 의심해야죠. 인구수를 줄이면 뭐가 자 6시 멀티. 6시 멀티. 6시 멀티를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비타. 아, 잡았네요. 아비타는 잡았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연보성도 여기 멀티만 가져가게 되면 자원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골리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스타게이트가 3개예요. 과연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연보성 선수가 이거를 눈치를 채면은 골리아 다 찍어 가지고 한 방으로 지나가면은 지상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밀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김태균도 지금 여기서 그냥 보고만 자. 12시. 리콜. 리콜. 와 이거는 큰 게 뭐냐면 이거 다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시간을 벌거든요. 게임에 나오면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시간을 벌거든요. 자 사비장병은 사비까지 와 사비장병 붙고요. 자 탱크 위에까지. 자 하지만 테란 지금 1업입니다. 1업이에요. 중요한 게 12시그를 왜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력 보면 무조건 지금 연보성이 지금 뿌릴 수 있어요. 아니 김태경 선수가 옵저버 던지고 리콜하는 센스가 굉장히 와 아니 그때도 연보성이 부스톱에서 처음 발인적을 왜 처음 발인했습니까? 타이밍을 줘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나가는 타이밍입니다. 12시 먹었는데 12시라도 무조건 깨야 돼요. 지금 중앙에 병력 얼마 없거든요. 프로토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거 드라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와 이거 곧 김태경 캐리어가 나왔어요. 김태경 선수가 캐리어를 잘 안 쓰는 선수인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캐리어를 올라갔거든요. 근데 연보성 캐리어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봤으면 지금 지출해야죠. 판단해야죠. 대기턴네 판단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또 캐리어 대기가 떴기 때문에 지상병력이 없다. 쓰이발럼. 그러면 이제 타이밍 무조건 타이밍 잡고 나가야 돼요. 앞마당은 지금 잡았어요. 앞마당은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김태경 선수 앞마당. 하지만 근데 김태경 선수 앞마당 다 먹었어요. 여기는 잡을 필요가 없고 김태경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에 12시에 멀티가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 제 연보성도 똑같은 멀티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지금 8시 건설하고 있고요. 자 캐리온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 많아요. 골리앗이 2업이에요. 와... 이거는 캐리어가 컨트롤 한 번만 잘못하면 그렇죠. 잡을 수 있는 숫자예요.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요. 1업 됐어요. 네? 1업 된 거예요. 뭐요? 된 거라고요. 8... 아니 이거 아! 인터세 인터셉터.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죠. 이거 프로토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아, 저 연구사 이게 왼발이 가요. 이게 왼발. 뚫어요. 뚫어요. 오바 맞아. 이러면서 템플러 드랍. 자, 이거 템플러 드랍이 아니라 질럿이에요. 야, 이 개새. 지금 왜 가스통을 먼저 때리는지 아십니까? 아, 체력 채울려. 뭔 개 X같은 소리세요. 뭔데요? 한 번에 인터셉트를 나가게 하려고 지금 가스를 먼저 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까지 못해. 자 질러 내기거든요. 질러 내기를 떠났다 치면 털에 와 그렇죠. 털에 먼저 다 깨슬려
끌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끌려? 그때도 끌려 달아서 처방이었어. 그렇죠. 여기는 캐리어 쌓이면은 굉장히 쓰기가 좋은 맵입니다. 아 이거 지금 연보선 끌려 다니는 거. 자 캐리어 8개예요. 됐어. 캐리어 8개입니다. 자 연보선 선수 빨리 판사를 내려야 돼요. 자 골량 많아요. 골량 많아요. 골량 많은데 여기가 캐리어 쓰기 지는 진영이 굉장히 와아 패스까지 잡히고요. 아니 연보선 선수가 아니 지금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근데 연보선 선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6시 뭐 꼭 비슷하네. 그렇죠. 방금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어. 그때 이용훈 경기요. 그렇죠. 서영무제 송경구전이 씨발놈아. 소형무전이야. 송경구전이 개새끼야. 너 소형무전 씨발 무승부됐잖아. 개딸기야. 방어만 하다가 무승부됐잖아요. 제가 볼 때 무승부를 노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초반에 불리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무조건 뻑이고 무조건 방어만 하겠다. 털에 도배예요. 허영무 선수가 이제 이영무 선수랑 했을 때 굉장히 유리했는데 자 털에 많아요. 이거 못하요. 지금 연보성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서테드 갖고 도망. 아 인서테드. 어 질렀다고 해서 인서테드가 이거 불방해져서 질러. 자 이거 골리앗 다 와야 돼요. 골리앗 지금 다 해서 털에 또 깨지면 이게 또 공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거 내가 볼 때 나가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을빵합니까 연보성.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겁니다. 스위벌러.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 2업이 됐어요 지금 캐리어. 와 방업도 됐습니다. 골리앗은 3-3업이에요. 커맨드 깨지면 와 저기다. 아 6시 커맨드 깨지면은 이거는 지금 4배 EMP를 또 못 썼어요. 그렇죠. 캐리어 곧 있으면 한 분이 쌓이거든요. 캐리어 또 나왔나요? 캐리어 또 나왔습니까? 하비토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중요한 게 지사 병력이 없는데 근데 인서테터 이거 많이 줄였어요. 이거 만약에 예. 여기 본진에 터렛 부수고 여기 만약에 리콜을 해버린다. 병력을 리콜을 해버린다. 그러면 본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본진 다 날리지는 못하죠. 이 씨벌러만 여기 병력이 얼마 없는데요. 자, 이거는 그렇죠. 제가 말한 게 이겁니다. 왜냐 지금 본진에 그 터렛 다 부시면서 리콜을 갈 겁니다. 그렇죠. 아 이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3-3번 골리앗이 나가지고 수치면 사망이에요. 수치면 사망이에요.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팔진러시에요. 팔진러시에요. 왜 김태경이 천재라고 말하는지. 자 질러 떨궈졌어요. 질러 떨궈졌어요. 캐리어는 한 분이까지 쌓였고 이러면 판단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연보선 선수 지금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는 골드라시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연보선 선수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태경 선수 캐리어 잡을 마음이 없고 인서테터만 무조건 소모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자원만 낭비하게 하자. 자 하지만 11시 진영 지금 자원 많지 않습니까? 11시? 11시 그렇죠. 많죠. 인터셉터 다 떨어지면 예. 왜냐면 김태교 선수도 자원적으로 이거 지상면이 많이 안 쏟아부었어요. 그렇죠. 온리 캐리어예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자원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 한번 좀 이따가 만약에 너무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원 한번 보고 싶으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포트에서 또 자 캐리어 두 개 아비터 두 개 뽑았습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리콜입니다. 이건 무조건 리콜이거든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또 얼룩이 같은데요. 아 왜 얼려요 이 귀신 새끼야. 다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또 6시 왔어요. 이게 무슨 왔다리 갔다 하면 혼자 아비터 같이 왔어요. 자 이거 리콜하거든요. 자 말자로 5시로 리콜하여. 이거는 5시로 리콜하여. 5시로 리콜. 그렇죠. 다 자 또 커맨드 부자들이니까 돈이거든요. 다 돈이고 자 5시로 리콜합니다. 리콜거든요. 빨리 와야돼요. 빨리 와야돼요. 이거 대로 그냥 다 그렇죠. 골리앗 먹으면 안되고 이거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태희가 죽어야 돼. 리콜. 와 이거는 5시 이거 마구 좋습니다. 3-3 못 막아요. 골리앗이기 때문에 못 막아요. 이거는 마구 좋는데요. 열심히 가야 같이 하면요. 내가 하실래요? 내말로 방아칠래요. 10번 넘어 막았어요. 자 이러면 그냥은 와 이건 난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김태희가 1패 다 찍으면 되는데 연보성은 지금 난전이에요. 지지 나오면서 두 번째 경기에 또 김태희 선수가 잡아냅니다. 시청자 7만 5천 명까지. 와 김태경이 왜 김태경이 와이 왜 우승자 토스였는지 원타 토스였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와 이거 와 김태경 선수 경기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네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24,000개 야 시청자가 700명까지 찍었는데 누가 할 수가 아니십니까?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자 여러분들 추천 좀 찍어주시고요. 와 100개 감사합니다. 손아섭 형님 저 진짜 손아섭 형님 진짜요? 네. 와 손아섭 선수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을 보시거든요. 진짜요? 네. 손아섭 선수 너무 짠돌이 아닙니까? 만개 한번 가주세요. 연빈님 와 100개 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 하지만 지금 김태형 선수가 2대0으로 와, 입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대0으로 입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연보성 선수가 지금 3대0으로 지게 되면은 3연봉하고도 목을 붙여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방금 느꼈던 게 네. 스타가 아직 살아있다. 야 왔어! 최고! 야 7남녀 스타! 스타로 누가 7만 명을 찍지? 채팅창 한번 풀어보면 안 됩니까? 한번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 와, 와~ 스타가 아직 살아있네요, 진짜. 와, 와,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리고 7만 명은 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또 도방. 아, 좀 여러분들 일단은 도방 좀 자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세 번째 맵이 어디죠? 세 번째 맵은 또 연보성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맵입니다. 투혼입니다. 투혼 기계라고 불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은 10만원밖에 못 가져가요. 그 욕 존나게 처먹고 10만원 가져가면은 제가 봤을 때 군대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김태경이 진짜 운영이 완벽해요. 아, 진짜? 빌드 테크트닉 타는 거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만큼 그 전에 타이밍을 만들어요. 아니 두 번째 블루스톰에서 운영이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로. 와 운영 자체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꿀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또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결승전 다음 만약에 해차를 한다 그러면 약간 좀 더 낮게 퀄리티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또 퀄리티가 안 좋은데 다음 해차가 있나요? 그때는 진짜로 스폰을 받아서 오 대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오.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3대0을 예상을 안 했는데 김태경 경기력 보니까 와 질입니다. 여러분 또 스폰 광고 한번 해야죠. 또 이제 여기 스타리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스폰이죠.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스타리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텐트스. 우리 텐트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텐트스 봄 상품이 다 입고가 됐습니다. 보시면 스냅백 그 다음에 맨투맨 청바지 니트 여러 가지가 신품이 다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정말 이뻐요. 여러분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텐트스 쇼핑몰 많이 좀 애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니트 가디건 다 있습니다. 예쁜 것들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텐트스 많이 좀 검색 좀 해주시고 배너 클릭하셔도 되니까 텐트스 많이 애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컴. 여러분들 컴퓨터는 또 스마트컴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본체만 사이더라도 뭐 주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마우스 패드 다섯 개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본체만 사시더라도 다섯 개 다 드려요. 그렇죠. 30만원짜리 사도 줘요. 이거 끝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본체가 고장이 나면 2년 안에 바로 AS로 해드려요. 이야 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마트컴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더라도 이런 혜택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컴 사장님께서 용산에서 업체를 또 자신은 직접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쌉니다. 우리 스마트컴에서 본체 좀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늘안가 라식라세 70% 할인. 야 70% 라세. 그렇죠. 이름 연락처도가 지금 원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하늘안가에서 70% 할인된 가격으로 라식라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남 서면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철구 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다리 끼 눈병 나신 분들은 공짜로 공짜로 고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늘안가에서 많이 좀 라신라세 70%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 DJ스쿨 심장누린 남자친구와 하는 대주 DJ스쿨 블루버스터즈 많이 검색 좀 해주시고 10년의 노하우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 많이 연락 좀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비글즈 야 뱀사한사 뱀사한사 여러분들 우리 또 비글즈가 많이 또 이제 구독자 벌써 3,000명인데 제가 세 달 동안 해서 5,600명 모았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3,20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비글들 좀 많이 좀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루 우리 용리 형님 그다음에 봉준이 이기광 엄상용 우리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 봉준이도 보시면 정말 꿀잼 영상 빡빡이 둘이 모텔에 간다며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영상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봉준이 유튜브
또 이제 결승전 영상 바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승전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바로 삭제하기 때문에 철구형 유튜브 아니면 제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결승전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봉준이 유튜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도 많이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철구 유튜브 13만 명. 그러면 바로 가야겠죠. 지금 연보성 선수가 하나왔답니다. 빨리 시작을 안 해서 빨리 하나왔다고 하거든요. 자, 세 번째 경기 마지막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연보성 선수가 추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태경 선수가 우승을 할 것인지 세 번째 경기 투혼에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태경 화이팅! 하나, 둘, 셋! 연보성 화이팅! 자, 일단은 연보성 선수의 대시들이 좀 더 컸어요. 그것은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하면 뭐! 자, 일단은 여기서 3대0으로 무난하게 떡시신을 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연보성이 충격이 될 것이냐. 아, 근데 결승전이 예전에 이재동도 그랬고 패패 승승승승승이 나왔어요. 패패 승승승승이 아니라 패패 승승승이었죠. 예. 그게 그거 아니야. 왜 자꾸 딴지를 걸어 개새끼야. 자, 근데 김태경 선수가 3대0으로 굳힐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대각선입니다. 테란 대 프로토스는 대각선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자, 근데 이거는 전진 게이트입니다. 지금 전진 게이트 네, 전진 게이트예요. 하지만 대각선이에요. 연보성이 약간 위치발을 받았어. 그렇죠. 자, 만약에 원배럭 더블이라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연보성은 대각이기 때문에 질러 피해 무난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피해 안 받고. 만약에 원배럭 더블이 아니다 이러면 굉장히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데 원배럭 더블이다 이러면 큰 피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프로브 나가거든요. 일단은 지금 게이트를 지었어요. 김태경 선수. 아, 지금 게이트를 지었고 서치는 5시로 갑니다. 다행히 5시로 가고 자, 두 번째 서치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연보성 이거 배드는... 만약에 생더블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생더블은 아니에요. 생더블 아니에요. 자, 이거 본진에 벼락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예, 바로 가스 가죠. 이러면 굉장히 쉽게 막을 수 있어요. 대각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을 수 있는 빌드가 됐어요. 또 저는 기분이 저기 뭐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막게 된다면 후반이 나옵니다. 대각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소리 질러! 아, 예! 예? 뭐 기분? 예? 누가 기분 좋다 했어? 아니 기분 좋다 누가 그랬어? 누가 1배야? 일단은 예. 저는 진짜로 1배를 극혐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세요. 일단은 바로 앞에 나갑니다. 진짜 안 하죠. 부담이구요. 아니 저도 근데 말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당히 좋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자, 일단은 자 서치가 됐어요. 아, 예, 좀 당황했어요. 제가 예. 당황했어요. 자, 모자 쓴 새끼라 그러는데 모자 쓴 새끼가 누구죠? 자, 예. 자 괜찮아요. 네, 뭐, 예. 예. 그만하세요. 자, 일단 연보성은 서치 투서치예요. 여기 1배의 정모예요? 1배의 정... 아니 왜 단어를 쓰지 마세요 그런 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모인 거예요 여기. 아니 정모는 아니에요. 여기 다 일배충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는 저 모자 쓴 새끼 저 새끼만 일배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6만 명 앞에서 1밍 아웃 벗어라고 시청자분들이 말하시는데 대단하세요. 예,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얼굴까지 팔리는데 맞죠. 예, 와 진짜 대단하네. 자 이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심시티가 연보성이 좋아요. 이제 질럿을 보겠는데 내가 볼 때 모아서 뛰기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원질러 원프로브 나왔을 때 바로 가야죠. 예. 자, 그래 바로 가야죠. 근데 이거 지금 자, 이거 자, 이거 자, 봐야 돼. 반응이 좋아. 반응이. 자, 반응 봤어요. 연보성 선수 지금 컨디션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알겠죠. 이 새끼 지금 전진 게이트. 와! 무빙 보세요. 김태경 무빙 보세요. 하지만 5만인밖에 안 잡혔어요. 자, 추가적으로 2만인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벌처를 뽑을 것이다. 자, 에드온 달았어요. 에드온 달았어요. 에드온 달았어요. 컨트롤. 와! 이제 봤어요. 온 게이트.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원질 이 닭 안에 뒤에 또 원질이 원질 뜨거든요. 자, 컨트롤 컨트롤. 아, 연보성의 컨트롤. 자, 근데 막기만 하면 그렇죠. 오, 역시 피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와, 굉장히 잘 막았어요. 자, 오. 원콘도 박지도 않고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근데 이거 질러 소모하는 것보다 이거 제가 뭐 자,
추가적으로 질러 한 마리 더 와요. 그러면서 드라군들이 찍히겠죠. 그렇죠. 자, 자, 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탱크 이제 찍었어요. 탱크 찍었고요. 삼질이에요. 삼질이에요? 이거 잠시만요. 까딱하다가는 컨트롤 잠. 오, 자. 컨트롤 중요합니다. 컨트롤 중요해요. 열심히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열심히 나가야 돼요. 자, 야, 자, 넘어서 삼질하시고요. 와, 실시티가 막았어요. 막혔어요. 김태균도 질러. 자켓찍냐 3질. 어, 그렇죠. 3질로까지 찍었는데 막았어요 이거를. 자, 탱크 나오면 이거는 무난하게 막히죠. 왜냐하면 또 탱크로도 수리가 가능하고. 그렇죠. SCV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막았습니다. 자, 일단 탱크가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러면서 김태균 더블렉스. 그렇죠. 못 끝냅니다. 이거 끝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일단 탱크 나왔고 연보성도 지금 일단은 타이밍 나가고 있네. 이거는 내가 아빠지. 그렇죠. 지금 머신샵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마인 업그레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벌츠 아니고 탱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거는 투탱크 FD 하면은 여기 게이트 파괴되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탱크입니다. 예, 탱크예요. 이거 지금 예, 그렇죠. 이렇게 투탱크 FD 가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전지 게이트 했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예. SCV도 찍혔고 이건 나가나요? 아니, 벙커네. 아니에요. 벙커가 아니라 나가죠. 당연히 투탱크 찍었기 때문에. 이거 나가나요? 예. 자, 이거 나가요. 나가요. 이거 굉장히 압박이에요. 추가적으로 이제 벌쳐거든요. 마인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아, 더블이네요. 이러면서 그렇지. 더블이죠, 당연히. 아, 게이트만 부수고 도망가겠다. 아,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시벌러 가 더블 아니냐, 이거. 아니, 압박을 하는 거지. 이거 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당연히 올인이 아니죠. 뭐야, 이 새끼. 끝낸다는 게 아니고 게이트만 부수고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프로토스 대 테란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입구 조이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시저 보드 아니거든요. 자, 자 벌초 추가적으로 와요. 진로 시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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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벌초! 아, 이거 원탱크 잡혀! 와! 이거 원탱크 잡히니까 굉장히 커요, 이거. 김태균 컨트롤이 진짜로 시대의 영역. 와, 이거를 이렇게 잡. 와, 이걸 이렇게 막네요. 이거 김태균이.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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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초까지 잡아요? 아, 이거는 진짜. 자, 이거 드라군 한 마리도 안 죽였어요. 한 마리도 못 죽였어요. 어, 근데 밑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오! 자, 원테크까지? 이거 들어가서. 유도! 이거는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이거는 김태경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와, 앞마당도 빠른데 이걸 막! 원테크! 이거 연보성 선수 게임 터졌어요. 이거는. 연보성 선수가 이렇게 만들려고 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 하지만 연보성 선수 3 팩토리가에요. 이거는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운영전이 아니라 타이밍 러시입니다. 그렇죠. 타이밍 러시고 왜냐면 연보성 선수가 빌드를 다 봤기 때문에 3 팩토리를 가거든요. 4강전에는 3연봉, 결승전에는 3대떡. 자! 와, 이거 이거는 내가 볼 때 클래스 차이가 좀 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왜냐면 연습 경기에서는 솔직히 연보성이 김태균도 많이 잡고 그러겠지만 김태균이 실전. 와. 실전에서는 왜 택신인지. 그렇죠. 스타리그 결승 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템투스 스타리그라고 떨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옵저버 나오면 그냥 가죠.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자, 원테크 있어요. 자, 이거 시저버도 되나요, 이거? 자, 업그레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머신샷? 이거 시저보다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만약 김태균 또 꼬라박아 버리면 그렇죠. 이것도 김태균 아니 연보성이 타이밍 나옵니다. 자, 심시티. 자, 테란 심시티. 심시티 안 했어요. 이거 위험해요. 드라군 7개입니다. 시즈 모드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시즈 모드 무조건 돼야 돼요. 근데 팩토리 된다고 시즈 모드 됐어요. 됐어요. 자, 시즈 모드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자, 이거 만약에 무빙 땡기면은 됐어. 그렇죠. SCV 바로 나와야죠. 지금 나와야죠. SCV 나이지마. 마인드 맞았어요! 리피어! 리피어!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나가고 오거든요! 와, 이거는 게임 끝난 거 같은데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자, 이거 게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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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점 4! 테크 1점 4! 하지만 추가적으로 사 자, 추가적으로 뺏어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김태경도 지금 여기 있어. 이거 막았어. 말 잡아. 와! 왜 김태경 이러면서 또 탱크 잡나요? 아니 이거는 백포. 와, 이거 근데 이러면서 아비터를
게이트 늘리고 있어. 이건 내가 볼 때는 근데 연보성 선수가 들어서 벌쳐 뺀 거 아니가?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오페토리입니다. 오페토리예요. 자 이거 타이밍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게 된다면 타이밍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전진 게이트 대강 나왔고 그렇죠. 위치 빨이 연보성이 좋았어요. 연보성이 좋았죠. 근데 이제 컨트롤로 극복을 했어요. 와.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벌처에 피해를 안 받는 3멀티를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앞마당 가면서 빠른 하비트입니다. 이거 벌처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오 자자자 이러면서 나가서 있는데 어 3드라곤 이거는 지금 아 이거 3드라곤 먹고 자 지금 병력 얼마 없어요. 이제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김태경이 여기서 게이트를 지금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비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자 연보성의 타이밍 연보성의 그렇죠. 연보성의 타이밍이에요. 연보성의 타이밍 오페토리입니다. 엠베 또 안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업적 없어요. 업적은 없어요. 아비터 찍는 타이밍 그렇죠. 아비터도 안 찍혔어요 지금. 업적 있네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셔틀 없으면 좀 위험해요. 자 이거 지금 연보성이 탱고도 이제 추가 사내면서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거거든요. 이거 타이밍 잡은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여기에 터렛 찍고 만약에 조이기를 하면 굉장히 압박입니다. 자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연보성 여기서 3대 떡으로 가는 거. 자 다크 나왔어요. 다크 나왔어요 지금. 근데 스킬 없어요. 스킬 없습니다. 오오 셔틀까지. 셔틀. 이거 지금 빨리 터렛 빨리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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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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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터렛 찍어야 돼. 터렛 터렛 무조건 터렛. 지금 엠베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스캔 있나요? 스캔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스캔 스캔 없습니다. 오 스캔 있어. 이거 대박 마이 대박 마이 대박 마이 대박을 노리고 있어요. 오 마이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지금 터렛이 깔리기 전에 근데 지금 드라 많아요. 드라 많아요. 지금 벌써 다 잃어버리면 오 이거 맡겼을 것 같은데. 오 이걸 맡겼어. 김태형 선수가 또 타이밍러시를 또 막았게 됩니다. 신진합니다. 김태형 선수가 텐션스 스타이그 우승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김태형이 3대 0으로 김태형이 왜 택신인가. 와 김태경 선수 전화를 좀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망했다니 오늘 7만 7천명까지 찍었는데 뭐가 망했습니까? 3대0으로 하면 망한겁니까? 아닙니다. 김태경의 클라스. 와 김태경 선수 한번 하면 그거 방송 들어가보시죠. 제가 볼 때는 별풍선 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김태경 선수 우승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3대0으로 이길 줄 몰랐어요. 와 진짜 긴장이 원래 게임 전에 긴장이 잘 안 되거든요. 예. 네. 오늘따라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제부터 아 어제부터 긴장을 하셨다고요? 네 어제부터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와 근데 김태현 선수 네 진짜로 제가 이때까지 김태현 선수를 좀 무시했었는데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 새끼가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 방송하지만 예전에 택신 그 네. 포스 못 느꼈는데 이번 네. 경기력으로 아 왜 택신인가 아 진짜 신 역시 택신 왜 역시 택신인가를 제가 몸속 깨달았습니다. 아, 뭐 펜텍스 리그가 진짜 저의 리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잘 됐어요 이번 리그가. 김태경 선수 연보성 경기 선수 찍을 때 몇 명 찍은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7만 7천 명까지 찍었습니다. 와, 진짜요? 와, 진짜로 저는 김태경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지도 몰랐고 진짜 매 판마다 다른 판 빌드 짠 거. 보면 진짜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죠. 아 빌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원래 좀 어차피 경기력은 비슷하잖아요. 저는 좀 빌드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뭔가 빌드가 아다리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한 번도 후달린 적이 없었어요. 진짜 무난하게 다다다 팬투스 스타리그 10승 1패로 우승하셨습니다. 10승 조일장 따위패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일장 대 김태경 했을 때 솔직히 조일장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번 결승전으로 인해서 조일장이 재평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패배를 안겼어요. 아 일장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러네. 김태경 선수. 와. 네. 일단은 텐트스 리그 1회차 우승을 하셨는데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아 뭐 정말 뭔가 옛날 게이머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 텐트스 리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이번 리그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뭐 기회 있으면 잘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혹시 김태경 선수 네. 2회차에 총 상금 1,000만 원이면 나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돈은 언제 주세요? 역시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우승한 거 명예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은 바로 현금으로 드립니다. 아우 진짜 세금 없이? 아유 세금이라니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현금으로 직접 돈 따발로 드립니다. 590이에요? 590이에요. 2등이 10만원이잖아요. 네. 아우 세자 김대원 선수. 그래도 연번 선수가 솔직히 준우승 10만원밖에 못했잖아요. 네. 상금 만원 더 못해가지고 11만원 1만원 자기 돌아서 1만원 더 주실 뽑지라고 생각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10만원이나 11만원이나 비슷한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뽑지라는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서. 아, 만원 더! 알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와. 연보선 선수 한번 가져. 조현승이 빡중 했어요. 아, 예? 아, 빡중 했어요? 근데 연보성도, 왜냐하면, 누군가요? 연보성이 4강 때 3년봉으로 욕을 오지게 먹고, 이번에도 아 빡중 안 했어요? 아 빡중 3년패로 오지게 욕 처먹고 내가 볼 때는 욕만 오지게 처먹었어요. 연보석 있네요 빨리. 아 예 전화해보겠습니다. 전화 왔다. 전화 여보세요? 예. 아,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아 예. 아 아, 여기서 이성 나오지 마세요. 여기서 이성 나오지 마세요. 아니 아니야, 예, 근데 좀 미안하다. 너무 경륜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러니까 미안해야 돼요, 진짜로. 아, 진짜 미안해야 돼요. 아, 이거 변명이 아니라 변명 한번 해도 돼요? 아니, 네. 아 하세요, 하세요. 아, 하세요. 진짜 맵 순서를 잘못한 거 있었어. 왜 이렇게 너 귀신을 흘렸었나? 아니, 맵 순서를 제가 딱 공지에 띄워놨는데요. 맵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진짜 변명이 아니라 투어를 터키지. 아 그거 변명이에요. 예. 그거 상당히 변명이에요. 예. 네? 상당히 변명이라고. 지금 매수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네. 실력으로 처발렸어요. 누구나 다 인정한 사실이에요. 인정이 네 인정이에요. 네. 근데 이어서 또 저기 연무성 씨 올라왔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렇다고 모시면 일부러 진짜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연무성 씨. 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예요? 김태용이 볼츠로 만 원을 준답니다. 아니 그 만 원 안 받아도 되는데. 네. 10만 원만 보내 이봐. 야 이 개새끼야! 아니 왜? 아니 근데 10만 원 안 좋아하고 20만 원 보내 그렇죠. 20만 원은 보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걸 안 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줬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개새끼야! 그것 때문에 왜 줬어?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총 이자세 30만 원 보내세요. 알겠어요? 왜 30만 원? 왜 30만 원입니까? 설마 이자입니까? 그때 총군님이 오늘 안 보내면 20만 원으로 어? 이 새끼 인성 보소. 그걸 또 생각 생각하고서 내 더러운 새끼야. 이 새끼 인성 진짜로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연모성 씨 보내지마 이 씨발 안 보내 안 받아. 연모성 씨 아유 욕하지마 안 되고 연모성 씨 연모성 씨 돈 보내지 마세요. 그냥 안 받을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여보선 씨, 아니야, 아니야. 여보선 씨. 네. 그러면 안 되고, 20만원 바로 계좌로 오늘 새벽에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보선 씨. 네. 그래도 이런 16강 최강의 라인에서 준우승한 거면 진짜로 대단한 거잖아요. 상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상금은 중요하지 않네. 근데 경기력이 좀 안 좋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안 좋았죠. 아, 진짜, 그건 진짜 안 좋았어요. 아니, 연보선 씨. 자기가 3대 떡으로 발린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1g도 안 했죠. 네. 제가 1경기 지고 좀 그런데 아 진짜 맵 순서 잘못 알았어요 제가. 제가 이럴 줄 알고 또 톡에다가 맵 순서를 바로 보내드렸어요. 아 이 새끼 변명.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귀신에 홀린 거 같지 진짜? 와 이거 진짜 변명이네요. 일단은 연모는 선수. 변명 처음 듣죠. 귀신에 홀린 것 같은 변명. 아니 많이 들었어요 당신 방송에서. 저기요. 맵 순서 잘못 알고 있었어 진짜. 연모선 씨. 네. 이제 별명이 바뀌고 왔습니다. 영인성에서. 네. 영 변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시벌러만. 아 잠시만요. 아 근데 잠시만요. 최군님. 예? 궁금한 거네. 예 말씀하세요. 아 또 나올 줄 알았어. 인성 씨가 우승을 하면 밥을 먹는데. 아 그렇죠. 예. 일단은 밥도 못 처먹고 일단은 그냥 짜져 있고 그냥 그대로 군대로 꺼지세요. 찾으셨어요? 여보세요? 연보성 씨. 연보성 씨 우승 못한 거보다 이게 더 분합니까? 연보성 씨! 네, 진짜 분하네요. 연보성 씨 말을 좀 크게 해주세요. 연보성 씨! 군가 그래 개새끼야! 야 굉장히 귀엽습니다. 연보성 씨! 네. 그래도 준우승 했는데 팬분들에게 그래도 진작에 아, 그렇죠.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있어요 휴대폰. 네 제가 정말 죄송하고 4강전 때부터 욕먹었는데 그렇다고 뭐 시카라 대회 때 일부러 막 그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기대가 있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결승전 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 진짜 너무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자 이번에 수고하셨고요. 네. 계좌번호는 바로 통에다가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박수. 아, 여러분들 성황리의 우리 텐트스 리그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황리에 끝났는데 우승자는 아. 김태경 선수로 우승을 했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제가 수술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네. 또 이제 방송 이제 개인 방송이 거의 약 2주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봉준이 방송 우리 또 철빠지들은 봉준이 방송 좀 많이 봐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오신 분들 재밌었나요? 예! 박수! 일단은 오늘 스타리그 결승전이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고 시청자 7만 7천 명. 아, 아직 스타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스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철구가 살아있는 거죠. 인정? 어 인정.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많이 찍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시즌3 종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제 2주간 제가 목 수술하면서 좀 쉬는 목이 또 바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 또 이제 붓는 성대가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또 개인 방송 못할 것 같고 일단은 바로 상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바로 가나요? 오 근데 일단 어떻게 할까요? 캔코더 배터리랑 뭐 이런 거 다 있나요? 배터리 이거를 또 충전해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이거는 이제 봉준이 방송 우리가 소소하게 토크 좀 하다가 아. 토크하면서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캠코더를 충전해야죠. 충전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디프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상금 전달하러 바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 일단은 추천 한 번씩 좀 찍어주시고요. 우리 또 우리 스마트컴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텐트스 하늘안카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좀 여러분들 많이 좀 그렇죠. 눌러주세요. 우리 오늘 결승한 거는 다 영상이 올라오니까 우리 또 오늘 또 와주신 허윤미 아 진짜 허윤미 그다음에 최슬기 많이 좀 방송 많이 봐주세요. 진짜로 오늘 정말 대박이었죠 여러분들. 어 철구야 고마워. 아 철구야 일단은 뭐 철구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군대 가요. 네? 군대 갑니다 저희 둘이. 아니 군대 가신대요. 간대요. 언제 가세요? 그게 아니라 저한테로 갑니다. 아니 새끼야 내한테 저한테 궁금한 거야. 누가 군대 언제 가세요? 저요? 예 모르겠어요. 다른 거 군대 얘기는 좀 민감한 거 다른 걸로. 군지는 군지는 언제 군지? 아 군지는 이미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임박했어요 이제. 오. 자 다른 거 결혼식 장소. 결혼식 장소 그거는 너가 할 반지.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공주님 아. 생겼어요. 아! 아! 근데 너도 만만치 않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소소하게 우리 또
또 이제 김태교 팬, 연보선 팬, 봉준희 팬, 철구 팬 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 방송국에서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고마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텐트 쓰리고 화이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텐트 쓰리고 하면 아니 근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성황리에 끝났는데 진짜 성황리 한 성황리 아 근데 저는 진짜 팬분들에게 이런 것도 슬픈 부금으로 더 깔아줘요. 아니 좀 계속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고마워요. 아.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볼 줄 몰랐죠. 왜냐면 저도 스타가 왜냐면 또 이렇게 인기가 좀 식었고 또 옛날 게임이고 고전 게임이고 솔직히 좀 롤에 뭐 뒤처졌다. 아 그렇죠. 롤이 대세다 이런 말했는데 오늘 결승전 77,000 솔직히 후반 운영이 안 나왔어요. 20분 게임이 거의 넘어간 게 없는데도 77,000명 만약에 후반 게임 올라갔으면 내가 보통 한 90,000명까지 예상 아 진짜로 했었는데 와 이렇게 스타가 아직 살아있다니 정말로 기분이 뿌듯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김문수 선수도 한마디. 저는 일단은 진짜 너무 상황에 맞춰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다음 스타리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설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다음 스타리그가 있었으면 좋겠고 스타리그가 조금 부활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스타가 계속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텐트 스타리그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